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도전의 천리길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럽에서 온 평양 출신 요리사 나민희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네. 정말 엄청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재밌는 얘기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미처 다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아니 지난주보다 더 뭔가 느낌이 좋아지셨어요. 옷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도 화사하시고.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만나다 보니까 네. 얼굴에 여유가 이제 확실히. 맞아요. 네. 국민통일방송에서 방송 하나 맡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아 정말요? 네. 아주 욕심이 생기겠다. 그렇다면 누구 자리를 네. 뺄까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하나 빼야 될 것 같아요. 자리 하나 새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대부분. 아, 네. 네.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게 그렇죠. 최고의 방법이라서. 네.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남유럽 몰타 네. 쪽에서 나민희 씨가 이제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노동자 숙소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자 숙소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럼 어디예요? 공항으로 바로 갔죠. 네, 공항으로 가서 네. 도이칠란 독일로 갔나요? 네, 독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요. 네. 그 전날에 다 예매를 하고 미리 네. 급하게 예매를 했어요. 네.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미리 예약하면은 또 그 보이언 감시도 있고 또 알아차릴 수도 있으니까 전날에 좀 비싼 가격이라도 급하게 예매를 하고 다음날 바로 숙소에서 나와서 공항으로 갔는데 네. 저희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요건이 없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그 당시 요건을 제가 손에 쥘 수가 있었던 게 공장에 그 유럽 EU 쪽에서 뭔가 네. 검열이 와가지고 북한 노동자를 인권 착취이고 검열이 오다 보니까 보이언이 네. 요건을 다 나눠줬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 티켓을 그 구매 끊는데 별로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한 친구가 요건이 없다 보니까 공항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게 네. 또 섬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게 있었죠. 어려움이. 그러다가 배로 가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가지고 배로 그다음에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인희 씨가 탈북을 한 과정을 보면은 보통의 탈북자들이 하는 그 과정과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몰타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독일 영사관까지 가야 그쵸,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안전한 어떤 루트라고 그러죠. 탈북 길이 확보가 된 게 아닌데 좀 어려움이 없었나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연하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동료 중에 한 분이 그 정보를 좀 많이 아셔가지고 네.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유럽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다른 아마 중국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힘으로. 근데 유럽이다 보니까 북한도 좀 많이 주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쫓아오긴 했더라고요. 독일까지 갔는데 독일 대사관에다가 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와서 독일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난민 수용소 쪽에다 신청을 했어요.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살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근데 많이 쫓아오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하게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 위치까지 좀 알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도움을 요청한 곳이 있었나요? 도움을 요청한 곳은 따로 없었고 난민 수용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그 독일 난민 수용소가 되게 출입이 정말 좀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리아 난민도 사태가 있어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었거든요. 그 수용소 쪽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도 시간도 되게 그러니까 기다려도 저희 차례가 이렇게 오지를 않고 신청 그러니까 들어 입장하기는 했는데 그걸 신청해서 어떻게 제대로 뭐 문건 받고 막 이런 또 과정들이 있는데 많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보안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저 정문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저 정문으로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원래부터 생각을 했던 게 예전부터 한국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자고 우리가 여기서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뭐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외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이왕이면 한국 가서 제대로 된 국적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한국으로 빨리 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난 시간에 미니 씨가 몰타에서 이제 클럽에 가서 막 남한 사람이랑 춤추고 이러다가 네 불현듯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제 한국으로 탈북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목적지가 한국이었고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을 되게 좋아했었고 어, 그 당시에는 그냥 독일도 좋긴 하겠지만 뭔가 그렇게 일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그때. 10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몰타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냥 그 가벼운 옷만 입고 갔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운 날씨가 적응이 안 됐군요. 네. 아, 한국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독일 도이칠란드 날씨가 원래 좀 습하고 우수수하면서 춥다고 하더라고요. 또 계절이 겨울이었으면 더 추웠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몰타에서도 역시 한국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몰타에는 그 영사관 하나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국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분이 뭐 이렇게 있었고 약간 어 몰타에서 바로 한국 오기에는 좀 많이 힘든 구조였어요. 그래서 독일까지 와서 독일에서 영사관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바로 가게 됐죠 한국. 네. 근데 저는 미니 씨 일행에게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EU 쪽에서 왜 북한 노동자들의 뭐 인권 탄압 문제나 노동 착취 문제 때문에 조사 나왔을 때 북한 저 그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 우린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 그들은 개인의 의사로 왔고 그래서 자유롭게 뭐 여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여권을 줬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그 시간에 딱 탈북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열었던 거죠. 그 계기가 없었으면 좀 어려웠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때 공항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그 막히다 보니까 그 여권이 없던 그 친구가 다시 들어가서 숙소로 다시 들어가서 다음 날을 기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고 지금 어떻게 나온 기회인데 다시 들어가냐고 안 된다 어디 피해서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뭔가 확실히 그럴 때는 결단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물론 그 동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서로의 협력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결단은 꼭 필요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미니 씨가 가장 큰 결단을 내려서 지금 이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탈북 과정이 좀 궁금한데 탈북하면서 좀 어려움은 있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오기까지요? 네. 어이, 생각보다 제가 유럽에 나온 이후부터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에요. 이후로 탈북하는 과정이 탈북하는 과정이 그렇게 여행하는 마음이었나요? 네. 어렵진 않았나 봐요. 네. 배를 타고 일단 몰타를 떠날 때부터 되게 안심이 되었고 물론 오는 도중에 뭐 아시아 사람만 보이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괜히 저희만 보는 것 같으면은 뭐 또 이상하게 막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는 내내 이탈리아 쪽이랑 오스트리아 쪽이랑 이렇게 그 독일까지 오면서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건너는데 지나오는데 국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나왔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다 또 지나왔는데 지금 또 독일이다 이러니까 와 살면서 이런 데를 한 번 또 와보랴 이런 생각을 그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뜻밖의 탈북이긴 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죠? 약간 그런 순간은 있었죠. 열차를 탔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열차를 탔는데 딱 바로 그 이탈리아 열차는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저녁에 잘 때는 의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또 잘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바로 앞에 칸에 그 남자분이 하나 타셨는데 딱 봐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괜히 약간 좀 그렇겠어요.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나갔다 오더니 전화를 하는데 한국말을 쓴대요. 그러면서 우리 쪽을 보면서 뭔가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마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릴 때 보니까 중국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중국말이 한국말로 들린 거예요. 그게 북한말로
들린 거예요. 네. 친구 사람이었고요. 그때야 안도심을 넣게 되었죠. 진짜 그때가 가장 긴장했던 것 같아요. 열차에서 뭔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네.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태용호 공사가 탈북했을 때도 막 저기 비행기가 뜨고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태용호 공사가 안전하게 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외국에서 유럽 똑같은 유럽이잖아요. 오다 보면은 그런 위험들이 뒤따를 것 같고. 안 따라도 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렇죠.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긴장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북한이 나대지는 못하는데 괜히 그 지나가면서 뭔가 주사 하나 이렇게 툭 넣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네, 그렇게 해서 납치해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뭐 죽여버리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남희 씨는 무사히 한국에 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오셨는데 첫 느낌이 어땠어요?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디? 영사관에 들어갔죠. 그 느낌 어땠어요? 한국 사람 처음 봤을 때. 한국 사람, 근데 신기한 게 그분들이 저희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이름도 알려드린 적도 없고 네. 그냥 네. 한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만났는데 남인 씨 오셨군요. 그렇죠. 네, 제 네. 얼굴을 보고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진짜요? 거예요. 네. 와 신기하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는 네. 안심해도 된다고 막 이러는데 영사관 그 회의실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막 그 전직 대통령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네. 그 사진이 굉장히 크게 딱 붙어있는데 그리고 태극기가 이렇게 있고 네. 아 이제 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한쪽으로 좀 안심하면서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빨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들어갈 때 라면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좀 즉석식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한 며칠은 걸리겠지, 며칠 있다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중으로 보내줄 줄은 몰랐던 거죠. 오, 네, 되게 그 그러면은 바로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그쵸, 며칠 정도 걸린 그러니까, 며칠도 아닌가요? 네, 네, 며칠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어전에 네. 들어가고 저녁에 비행기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릴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오. 네, 그 라면은 그대로 국정원까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미니 씨가 전직도 요리사지 않았습니까? 남한에서 왔을 때 그럼 제일 맛있게 먹어본 음식 궁금한데요. 아, 네. 네. 처음에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라면 라면, 네. 먹고 그때 싶다고 먹었던 라면, 네. 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날이 국정원 분들이 그 저희를 데리고 가서 소고기를 사주신 날이었어요. 아이고, 소고기를 사주고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소고기 어땠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네. 네. 소고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북한 소고기랑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맛있고 말 그 네. 되게 그 뭐죠? 식감이 엄청 육즙이 네. 막 그 살아있고 네. 막 되게 맛있는데 네. 그걸 먹고 나서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기운 빠지는 걸로 아, 어떻게 1달러짜리만 원하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재밌다. 네. 라면은 정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네. 라면이 최고로 맛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가리는 네. 건 없지만 그중에도 그냥 매운 음식을 네. 굉장히 매운 좋아합니다. 음식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떡볶이도 굉장히 매운 거 그런, 그리고 뭐 그 커다리 절임도 굉장히 우리가 매운 거 엽떡 이런 것도 네, 그럼 네, 잘 네. 먹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엄청 매운데 정말 맛있는 거죠. 그쵸, 북한에 그쵸. 있을 때는 뭐 어떠셨죠? 아 북한에 제가 식당 다닐 때 그때 요리로 네, 네. 그게 있었어요. 떡볶이가 떡볶이 있었구나. 고급 요리로 있었어요. 네. 아 궁중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그냥 떡볶음 이렇게 나왔는데 아, 떡볶음, 떡볶음, 네. 그다음에 떡볶음 라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그 네, 빠져 있는 네. 그 젊은 세대가 식당에 오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식을.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남인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방송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탈북 과정도 좀 남달랐었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또 방송 출연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좀 뭐 되게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었나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죠. 네. 한 1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딱 처음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언론과 방송. 방송. 네. 네. 정말 다양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거의 네. 뭐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땐 필터링 없이 막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뉴스라던가 네. 무슨 사기 사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북한 관련해서도 막 다 나와요. 김정은도 나오고 김정일도 네. 나오고 TV에. 만약에 북한 TV에는 한국 대통령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 뉴스에 대해서도 거의 안 나오고 네. 정말 제한적인 그 뉴스만 보도를 하는데 한국 TV는 하루 종일 봐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만갑도 역시 뭐
그 다른 그러니까 유럽에 있을 때부터도 많이 봤었고 또 네. 여기 와서도 자주 찾아보고 이러면서 네. 아, 좋은 매체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가족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미니 씨 집이 그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다 그랬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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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년 동안 네. 고민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실은 거의 뭐 안 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했었는데 이만갑을 보면 볼수록 뭔가 평양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좀 저 같은 스토리가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북한의 다른 면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북한에서도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네. 와서까지 그 체제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뭔가 한쪽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당당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무모하고 철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혼자가 아닌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왔는데 저 옆편에 있는 북한이라는 그 체제의 두려움 때문에 또 다시 숨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삶이 싫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방송에 나갔다고 했을 때 나간다고 했을 때 한국 분들보다도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 네. 때문에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거의 그 부모가 있으니까 방송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사실을 정해놓고 네. 거의 뭐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를 탓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소중한 가족이 달려있는 문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쪽으로는 속상한 게 그렇게 그 어쩔 수 없이 그 체제에 태어나서 당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무서워해야 되냐. 네. 여기 와서는 좀 우리가 할 소리 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나오면 북한도 지금 우리가 하도 숨어 있으니까 네, 자기네가 잘하는 네.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면 북한도 변하지 않을까. 네. 네, 더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숨어 있으면 사실 변하는 게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남인희 씨가 처음 방송에 출연했던 게 그 채널 A에서 하는 네. 이만갑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그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그러면 그 방송을 혹시 북한에서도 본 적이 있거나 접한 적이 있었어요? 유럽에 나가서 처음 봤어요. 유럽에 나가서 네. 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다들. 네. 아 이게 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네. 북한 유저들이 이렇게 예쁘다고. 네. 근데 말투도 되게 막 그 네, 맞아요. 특히 신은아 언니 그 말투 막 네. 엄청 저건저건하고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한 번은 그 막 사투리도 네.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한쪽으로 더 안 네. 믿게 된 거는요. 제가 평양에 있으면서 지방의 사실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겪는다는 걸 몰랐군요. 그때 그걸 네.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언론이 막혀 있으면 그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아요. 아예 몰랐어요. 네. 저는 탈북자란 말도 그 유럽에 나와서 처음으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부터 네. 그러면 그 방송을 첫 출연했을 때 이만갑 첫 출연했었잖아요. 유럽에서 봤던 네, 그 프로그램이 네. 첫 기분은 어땠어요?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저 사실은 네. 그 첫 출연해서 그 저명으로 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 딱 그 자리에 가 있을 때도 망설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심을 해도 계속 한쪽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발목을 계속 잡는 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네. 그래서 이제 저 불빛 아래 나가면 끝이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언론에 드러나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바꿀까? 이제라도 그만둘까? 에. 계속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하고 네. 거의 뭐 초 출연에는 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네 근데 좀 한쪽으로 되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북한 사람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되게 신기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언젠가 누군가는 또 나를 보면서 얘는 북한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런 생각도 들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망가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남인희 씨 얘기를 지금 1회부터 계속 쭉 들으면서 이렇게 당차고 용감한 성격이니까 탈북을 하고 또 이렇게 남한에 와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선택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요. 네, 용감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여장부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저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막 지르는 겁니다. 또 겸손하시네요. 아니, 정말요. 저 이래 때 생각나요.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머리가 좀 좋은가 봐요. 예, 이게 한 3회 만나니까 네. 우리 남인희 씨의 그 대화 그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 만가 보면서 유명 방송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네. 방송하면서 그러면 막 떨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제가 그 연예인분들도 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 몰래 몰래 보던 드라마에 나오시던 분들이 네.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 네. 누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 네. 거침없이 하이킥의 최민영 씨. 아~ 네, 네. 그분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은 진짜 북한에서도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코미디 희극물인데 네, 그걸 네. 재밌게 봤군요. 네, 네. 되게 좋아해요 북한 사람들도. 근데 또 그 안에서 그분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시잖아요. 막 그 약간 츤데레? 그런 나왔어요. 겉은 툴툴대지만 그쵸, 네. 속은 약간 따뜻한 그런 사람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같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뭐지 이거 그냥 한국어를 잘했다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뭐 북한에 가게 되고 통일이 되고 뭐 친구들이 보게 네. 되면 와 이런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이 만났다고 막 이것만으로도 엄청 네.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럴 친구들이. 것 같아요. 네. 사인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뭐 네. 그뭐 가끔씩 연락하고 네 그런데 많이 도움 또 도움을 주셨군요. 네, 네 조언을 많이 주세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네 한국 생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네 좋은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런데 네. 네. 또 의외로 네. 드라마에서는 또 굉장히 그좀 카리스마 있게 네, 봤었는데 네. 실제로 보면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연기는 네. 연기다. 아 남인희 씨 남한에 네. 오셔서 많이 출세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흔히 말해서 성공한 네. 덕후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러니까 성덕. 이에요. 네. 네. 한국에 오니까 성덕이 됐어요.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직접 보는 거잖아요. 보는 그쵸. 것뿐만 아니라 같이 또 방송 촬영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런 면은 참 부럽습니다. 와 정말 꿈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그냥 드라마로 몰래 북한에서 봤었던 그런 분을 여기에 와서 어퍼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지? 네, 내가 혹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얼마 전에 또 민희 씨가 유튜브 방송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좀 시작하신 계기나 이런 게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이게 방송을 또 그동안 좀 하길 했는데요. 나름 뭐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려드리지 못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만 종착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옛날 일들이 좀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평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뭔가 좀 평양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저는 평양에서 굉장히 평범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평범하지 않았어요. 평양이라는 출신 그것만으로 네, 굉장히 네. 또 그리고 평양은 완전히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네. 왜 평양이 잘 사는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또 네.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물론 지방에 비하면 훨씬 또 평양이 네. 특별화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평양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말이 너무 많이 편집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는 네. 장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올해 좀 이렇게 뭐 같은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평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인희 씨 같은 분들이 유튜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좀 평양은 이렇구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은 그렇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쪽으로는 제가 한국 생활을 종착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네. 네, 여러 가지 네. 취지가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희 씨가 남한에 와서 워낙에 당차게 살고 계시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왜 새해가 되면은 뭐 올해 목표를 세우거나 그러잖아요. 이미 새해가 너무 멀리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앞으로 남한에서 어떤 꿈들을 이뤄가면서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큰 목표들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성공하셨는데 유튜브만 할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신다고요? 성공은 아니죠. 네. 그냥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네.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한 가지를 분석을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네.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 내가 더 그 배경 지식과 이런 걸로 말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네, 내 유튜브의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리고 싶어서 그걸 공부한다는 말씀인 구독자,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항상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분명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텐데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고. 맞아요, 저도 많고요. 그래요. 방송하는 네. 항상 저도 느껴요. 확실히 그 무식의 네. 그 맞아요, 어휘력이라는 게 치는 그 맞습니다. 네, 많이 알아야 있어요. 되더라고. 예. 네. 네. 근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가족이 네. 다 계시고. 그럼 외롭지는 않아요? 어때요? 네. 많이 외롭죠. 아무래도 네. 그 외로운 게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서워요. 외로움이 몸에 그 네. 온몸을 들어올 때가 제일 두려운 네. 순간이죠. 어떻게 견뎌내세요? 이런 외로움을? 친구들 많이 만나고, 만나고. 네, 네. 또 뭐 놀러 많이 다 아니 영상도 많이 찍고 그냥 뭐 네. 친구들 많이 만나고 영화도 네. 많이 보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야 외로움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니 씨는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응원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아,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외롭지만 그래도 또 구독자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아유, 자문진 나이가 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미니 씨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삶의 도전 과제가 하나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앞으로 좀 들 수 있을까요? 아, 다시 북한에 가는 날? 네, 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이 돼서 네, 네 그렇게 돼서 제가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잘 살았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저는 자유를 정말 사랑을 했고 자유를 택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왔으니까 네. 부모님들과 친구들 뭐든 고향 사람들에게 이 길이 옳았다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만큼 잘 살았다 이런 거. 네. 그리고 꼭 그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미니 씨가 가는 가정들이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웃으면서 당차게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소원 혹은 도전 과제가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옆에서 나미니 씨의 그 도전 과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춘통일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네, 영광입니다. 또 이 라디오는 또 갑자기 오랜만에 하게 돼가지고 많이 긴장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두 분께서 잘 마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바르고 네, 성실하고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두뇌 천리길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이 도전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항상 언제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유럽에서 온 평양 요리사 나미니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나미니 씨의 이 과감 없는 도전이 많은 분들께 귀감과 용기를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니 씨와 인사 나누고 도전의 천리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전의 천리길! 천리길.